자, 그럼 오늘은 올림포스 독해 기본원의 유닛 17 어휘에서 수능 어널러스스의 밑줄 어휘 그리고 네모 어휘가 있는데 밑줄 어휘부터 보도록 하자. 일단 문제는 주어진 대로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그 밑에 설명을 보니까 뭐 글의 소재를 파악하고 앞뒤 문맥을 파악한 후에 정답을 골라라. 크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 2, 3, 4가 이렇게 있을 거야.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자, 이것을 문맥 어휘, 어휘에 약한 내가 어휘를 풀수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문맥에서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고르라는 얘기는, 그지? 1, 2, 3, 4, 5번이 속한 문장이 주제와 다른 한 문장을 고르는 거랑 같아. 주제가 다른 한 문장. 그리고 정답 어휘는, 그지? 180도, 즉, 반이어가 정답으로 되어 있단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란 말이야. 반대 말로 되어 있으니까. 즉, 주제와 정반대되는 어휘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너는 뭐를? 아, 주제를 찾는 문제랑 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주제를. 이한 단락의 주제를. 그래서 그것과 벗어난 어휘. 그리고 겁먹을 필요 없는 게, 읽으면서 답이 안 나오고, 읽으면서 답이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읽으면서 곧바로 답이 나오면 편안하게 푸는데, 그렇더라도 다 읽으면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또는 이제 한 문장으로 한다면 요지. 이것을 파악을 하고 나면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제 편안하게 풀 수가 있을 거야. 한번 풀어보자. 자, 밑에 어휘 좀 한번 볼까? 처음 보는 거지. 자, warrior 그러니까 전사. 그리고 revere, 아, revere 그래서 숭배하다, 존경하다. 그리고 endurance 하면 끈기, 인내력. 그다음에 sharpness 그러니까 날카로움, spear 그러면 이제 창, shield는 방패, penalty 하니까 징벌, 그리고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이런 의미지. deprive랑 rob 이런 같아. A로부터 B를 강제로 뺏는 거야. 그리고 이제 steal 같은 거는 훔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A로부터 B를 훔치는 거. 그러니까 전치사와 순서가 좀 달라지지. A로부터 B를 박탈하다, 강탈하다. 이렇게 그러한 표현들로 나온 질문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문장. The Spartans, 그래서 스파르타인들은 a warrior society in ancient Greece. 동적의 설명이겠지. 아, 고대 그리스의 전사로 이루어진 사회였는데요. War feared, 두려워했다가 아니라 War feared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요. And revered, 그러면 War feared and War revered, 과거분사 두 개가 병렬이 되어 있는 거지. 숭배되어졌습니다. For their strength, 그들의 강함, courage, 용기, and endurance, 인내. 아하. 전사가 떠오르는 사회인 그곳의 스파르타인들은, 그지? 벌벌 떨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강인함과 용기와 인내 때문에 숭배받았다는 얘기네. 그러면 어려울 거 없어, 얘들아. 이렇게 해서 그냥 1번이 속해 있는 문장을 보니까, 아, 스파르타인들이, 그지? 아, 용기, 힘, 인내로 어떻다? 아, 존경을 받았고 그리고 그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이런 얘기였지. 자, 그럼 이제 2번이 들어있는 동그라미 2번이 들어있는 문장을 가보면 The power of the Spartan army 그랬어. 스파르타 군대의 힘은 did not come from 온 것이 아니었다. The sharpness of their spears 그지? However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 날카로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그지? 창의 날카로움, 날카로움에서 온 것이 아니었대. 지금 1번은 존경을 받았다. 그지? 존경받았다.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왜냐면 얘들이 전사라 그랬잖아, warrior. 싸우는 녀석들인 이 스파르타인들은 용기와 힘과 인내로 두려움의 대상도 됐고 존경의 대상도 되었다 해서 첫 번째는 이런 표현을 썼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녀석들의 힘이라는 게 파워라는 게 창의 날카로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However, 그럼 무엇으로부터 왔다? It came from the strength of their shields. 그것은 그럼 it는 the power of the Spartan army를 한 번 더 받았겠지. 스파르타 군대의 힘은 바로 방패의 힘으로부터 왔던 것이다. 이러니. 창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뭐래? 방패의 날카로움에서 힘이 온 것이다. 그치? 그러면 losing one's shield in battle 해서 전투에서 방패를 누군가의 방패를 잃어버리는 것은 consider the single greatest crime 하나의 가장 큰 범죄로 여긴다? 이상하잖아. 누군가의 방패를 전투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consider 여긴다? 하나의 가장 큰 범죄로 어떤 범죄로? A Spartan could commit commit crime 하면은 범죄를 저지르란데 commit의 목적어가 선행사 crime이니까 crime과 A Spartan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가 생략되어 있겠지. 스파르타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그지? 하나의 범죄로 여겨졌다 그랬어야 되겠지. 게다가 consider라는 시제도 그렇고 consider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was considered. 선생님이 너희가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생략된 것까지 써서 한번 해볼게. 사람들은 considered 사람들은 여겼어. 무엇을? losing one's shield in battle. Losing one's shield in battle 전투에서 누군가의 방패를 잃어버리는 것을 뭐라고 여겼어? The single greatest crime The single greatest crime 이랬던 거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주어 considered가 동사 여겼다. 아까 5형식에서 이게 목적은 거지. 동명사 목적어 가능하네. 누군가의 방패를 전투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커다란 하나의 범죄. 여기가 목적어고, 자, 이게 이제 목적어 이렇게 됐단 거지. 맞니? 그러면 수동태로 바뀌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수동태가 될 거야. 그러면 아까 너희들이 보는 문장에 losing one's shield in battle 이제 책에 나온 거랑 같은 거지? 누군가의 방패를 전투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목적어가 주어로 갔고 그러면 이 여겼다라는 것이 수동태가 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was considered 이렇게 온 거고 여겨졌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격보로 내려서 the single greatest crime by people은 뻔하니까 생략이 되는 거. 5형식이 수동태로 바뀌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이 형식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이 형식에 목적어가 주어되니까 목적어는 주격어로. 그래서 그 문법을 consider 자리를 was considered로 해야 이제 바르게 쓰인 문장이 되는 것이. 여기까지 해야 되니? 그럼 방패 날카로움에서 와서 지금 여기는 뭐 동그라미 3번이 들어있는 거잖아. 이제 동그라미 3번. 이게 뭐든 방패를 전투에서 분신하는 게 가장 큰 죄로 여겨졌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지. 아니, 흘러가는 거야, 이제 이런 상태로. 자, 그러고 나서, Spartans, excuse.
아, 스파르타 사람들은 excuse 그러면 용서를 한다. without penalty. penalty 하면은 처벌, 징벌 그런 거잖아. 처벌 없이 누구를? the warrior. 그 전사를. 근데 who 어떤 전사냐면 loses his helmet or breastplate in battle. 그래서 보니까 breastplate에서 흉각, 즉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그지? 투구, 헬멧은 머리를 보호하는. 그래서 자신의 투구와 혹은 흉각을 전투에서 잃어버리는 그러한 전사는 징벌하지 않고 용서를 한다. 라고 Wright Stephen Pressfield라는 분이 글을 쓴다. In his account 하면 설명이지. Of the Battle of Thermopylae. 아, 테르모필레 전투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but, 하지만, 아까 했던 수가 나오네. deprive the man. 그 남자에게서는 빼앗아버린다. 아까 박탈한다. who retains his shield. 그의 방패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of all his citizenship rights. 그의 모든 시민권 전부를 빼앗아버린다. 좀 이상한 게 벌써 느껴지지? 자, 뭐라고?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전투에서 투구나 창을, 흉갑이라고 그랬나? 머리를 보호하는 거나 몸을 보호하는 흉갑 분실은 뭐래? 용서를 한다. 요게 이제 그 4번 앞에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but하고 뒤집어. 용서를 하지만 뭐래? 방패를 간직한 사람에게서는 시민권을 박탈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 그지? 뭐라고 했어 지금 방금 전에? 아, 스티븐 프레스필드라는 그 사람이 뭐 테르모필레 전투에 대한 설명에서 글을 쓰기를 전투에서 투구나 흉갑을 잃어버린 전사는 벌칙을 주지 않고, 즉 징벌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하지만 하고 but 하고 이어지잖아, but. 그렇지만 deprive the man who retains his shield. 그의 방패를 간직하고 있는 남자로부터는 of all his citizenship rights. 그의 모든 시민권을 박탈한다.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아?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왜 보유하고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의 반대가 뭐야? 보유하는 것에, 간직하는 것의 반대는 머리다. 또는 위에서처럼 분실하다. 이제 이게 똑같은 거잖아. 하지만 얘한테는 용서, excuse를 해주고 얘한테는 deprive, 시민권 박탈을 해주고. 그치? 아, 그럼 이 글은 스파르타인들에게는 그지 방패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네. 맞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장에 그것을 시원하게 설명해 줄 부연 설명이 있겠지. And 그리고 the reason was simple 하고 그 이유는 간단했다. A warrior carries a helmet and breastplate for his own protection. 아, 전사는 투구와 흉갑을 자기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지니고 다닌다. But, 하지만 생략됐지, but 뒤에. A warrior carries까지 똑같으니까, 주어동사. A warrior carries his shield, 그의 방패를 지니고 다니는데 for the safety of the whole line, 전체 줄.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어라 그러잖아, 왜? 이제 전열이 되는 거야. 전열의 안전을 위해서 지니고 다닌다. 됐니? 그럼 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게 투구나 흉갑 차원하고 방패 차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 이거는 개인의 보호. 이거는 방패는 아 군대 전체의 전열을. 그래서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리스 로마 스파르타 전쟁하는 거 보면 앞에 딱 방패들을 들고, 그지? 딱 앞에서 이렇게 막고 있지.
상대 측에서 막 활을 쏘고 그래도 그거를 딱 가리고 있다가 탁 열고 또 공격하고. 그래서 방패가 아주 중요시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가면서 본 거고, 이제 네가 읽어 나갈 때는 이걸 다 읽고 났을 때, 뭐라고? 아, 스파르타 사람들이 방패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 이런 건 이제 내신 서술형에서도 낼 수 있겠지. 스파르타인들은 방패를 왜 중요시 여겼는가? 투구와 흉갑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녀서 그걸 잃어버린다고 해도 용서가 되지만, 이제 방패를 잃어버리면 군 전체의 안전이 위험해지니까 시민권까지 다 박탈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얘기지. 자, 우리 아까 문법 잘못된 것도 하나 고쳐봤고, 우측에 올거나이즈 한번 가볼까? 스파르탄즈 그랬어. 자, 스파르탄즈 근데 우측은 퍼니시야. 퍼니시는 처벌하다지. 퍼니시, 벌주다. 그럼 벌주다의 반대는 뭐야? 벌주다 반대는 용서하다. excuse. 아까 본문에 나온 어휘를 채우면 excuse. 아까 이거는 용서한다 그랬어. excuse가 용서하다. 그치? 벌하는 건 punish. 아까 본문에서는 punish 동사고 penalty로 나왔지. penalty. 그래서 징벌, 벌칙. 자, 그런데 누구를 용서해? The warrior who loses his helmet or breastplate. 아, 헬멧이나 흉갑을 분실한 전사는 용서하지만, The warrior who blank his shield. 자신의 방패를 뭐한? loses. 그지? 잃어버린 전사는 punish. 벌을 준다. 그러면 헬멧이나 흉갑은 for his own? 그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보호. 그지? protection. 자기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사용되던 거고, 그러면 shield. 방패는 for the blank of the whole line. 그 군대 전열의 무엇을 위해서? 전열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던 거겠지. safety. 자, 1번은 excuse, 2번은 protection, 3번이 loses, 4번이 safety. 이렇게. 이제 내신 워크시트의 1번의 A는 consider를 어법에 맞게 아까 수동으로 고치면서 이미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ut 다음에 생략된 표현. 선생님이 아까 but 다음에 생략된 표현? 했지? B에. but 다음에 뭐가 생략되었다고 했니? 주어와 동사인. 희원아, 뭐가 되는 거야? 아래에서 두 번째 줄 but 뒤에 his shield 앞에. 뭐가 생각됐어? 응? 기현, 뭐 생각된 것 같아? A warrior carries. 그 앞에 보면 A warrior carries 뒤에 a helmet and breastplate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for his own protection. But 또 주어동사 쓰기 싫거든. A warrior carries his shield for 같은 구조로 돼 있지. 그리고 이제 3번에 제목을 정할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제목은 blank vs blank. Which is more valuable in Sparta? 스파르타에서는 어느 것이 더 귀중할까? 무엇과 무엇을 말하는 거니? 창과 방패. Spear and shield. 창은 뭐였어? 창은 spear. 그리고 어? spear? 아이가 필요 없잖아. species 아까 한번 나와. spear 그리고 방패는 지금 계속 나왔던 거 shield. 뭐 shield 친다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아이템으로 아주 많이 나와.
되니까. 요게 어휘. 밑줄 어휘에 대한 수능 분석이었고. 궁금한 거 있나 한번 보거라.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볼까 이제? 네모. 네모 어휘. 네모 어휘는 뭐 보통 단위요. 이거는 선생님이 요즘 하고 있는 그 혼동 어휘, 너희들하고 퀴즈에서 어휘 다섯 개 살펴보는 퀴즈에서 보듯이 A와 B와 C에 이렇게 두 쌍이 있단 말이지. 두 쌍씩. 이거는 이제 단위어로 주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생김새가 비슷한 컴퓨저버 혼동 어휘로 많이 나와. 말 그대로 순수한 어휘력의 확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수능 어휘 문제에서는 밑줄 어휘가 주로 나오는 거고, 너희들 이제 내신이라든지 또 언제 또 이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어휘력은 뭐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겠지. 자, 그래서 A를 먼저 보는 거야. General하고 Specific. 그 의미를 알면 일단 쉽게 풀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General은 아까 이제 희원이가 이런 뜻 아니에요, 저런 뜻 아니에요 하는데, 하나의 어휘에 영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문맥에 따라서 뜻이 여러 개지. General 하면 이제 일반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거기에 Specific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것에 반대말이 스페시픽이니까 이제 구체적인 거잖아. 근데 제네럴 하스피털이라는 미드가 있었는데 종합. 그래서 제네럴 하스피털 그러면 종합병원 그럴 때 총체적인 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스페시픽 그럼 구체적인 특정한 세부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ndifferent와 impressed가 있어. indifferent 이거 특히 중요하지. different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디지? 무슨 뜻이었니? indifferent 추론해봐. impressed. impress는 인상을 주다 감동시키자잖아. 그것의 pp니까 뭔가 감동적인 감동을 받은 거지. 이거는 뭔가 인상을 받은. 그 다음에 accessible하고 vague가 있어. C는 글쎄 뭐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어휘처럼 보이는데 access 그러면 접근이나 이용. accessible 그러면 이용 가능한, 접근 가능한. vague? 베이그는 이제 모호한, 명백하지 않고 좀 모호한, ambiguous라고 할까? 자, 일단 그 어휘를 보고서 문맥을 보며 필요한 뜻이 어떤 어휘가 필요할까 차근차근히 가면 되겠지. 그니? 자, 첫 문장을 보면서 그러면 When you are immersed in writing an essay. 밑에 보면 어휘 한번 볼까? immerse 하면은 무엇에 푹 빠지게 하다, 무엇에 몰두하게 하다, 지금 무엇에 푹 담그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be immersed in, 그게 바로 어디에 몰두해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수거처럼 쓰이는 거야. be immersed in. be absorbed in 그러기도 해.
흠뻑 젖어있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무엇에 몰두하다 이런 뜻이야. So when you are immersed in writing an essay for class, 아,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에세이를 쓰는 것에 몰두해 있을 때 이런 얘기지. 했니? 그럼 you can easily forget. 여러분은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That 이하를 you are trying to communicate with. 당신이 누군가와 의사소통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것을 with a general person, with a specific person. 일반적인 한 사람 또는 특정한 한 사람과. 그지? 근데 대시 그래서 your teacher 그랬어요. 여러분의 선생님. Who? 그런데 여러분의 선생님이 will grade. grade 하면 평가하다지. 등급을 매기다. the essay. 아, 그 수필, 그 에세이를 평가하실 여러분의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의 선생님은 일반적인 한 사람이야? 구체적인 한 사람이야? 그 특정한 한 사람이야? 아니면 전체적인 일반적인 한 사람이야? 이 문맥으로 볼 때. 자, 여러분이 수업을 위한 에세이를 쓰는 거에 몰두해 있을 때 여러분은 쉽게 잊어버리죠. 즉 여러분의 에세이를 평가해줄 여러분의 선생님인 그 누군가와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것을. 그럼 정해져 있는 사람인 거야? 아니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한 사람인 거야? 일반적인 사람이야? 응? 네가 지금 시간이야? 내 수업 시간이야? 야, 지금부터 에세이를 쓴다. 지금부터 팔품사를 빨리 써봐. 그러면 누군가 어 제너럴한 한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하고 의사소통하는 거야? 구체적인 특정한 바로 그 너희들의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스페시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좀 우스갯소리지만 A 선택지에 보면은 제너럴이 두 개고 스페시픽이 세 개야. 어느 쪽이 더 커? 스페시픽이. 정말 뭐 우스갯소리 어쩌다 한번 예외는 있지만 보통은 A는 두 개, 세 개면 세 개가. 그럼 B는 또 impressed 두 개고 indifferent 하나지. 그럼 B는 두 개, impressed. 결국은 C에서 답이 가려지는 거야. 시간이 진짜 없는데 이은재 학원에 선생님 예전에 어법 30개를 애들이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진짜 부족하거든. 다른 것부터 풀고 독해부터 다 풀고 문법은 그거는 C만 가지고 판별해서 이 네모 어법은 또는 네모 어휘는 그렇게 판단해도 이제 확률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말을 해준 거야. 요행이긴 하겠지만 됐니? 자, however, 그러나 you should always keep this in mind. keep in mind 그럼 명심하다잖아? 여러분은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colon. 그래서 this가 뭔지. 즉, what can you write? 그치? 당신이 무엇을 쓸 수 있을까? It will most impress your teacher. 여러분의 선생님을 가장 인상을 주게 될. 요거는 밑줄 친 it. 아마 문제에 나와있지, 우측에? 이틀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시오. 이렇게 돼있어. 자, 뭐로 고치면 되겠니? What can you write? 선생님 일부러 두 문장으로 쪼개는 거야. 너는 쓸 수 있는데 무엇을? 네가 무엇을 쓸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의문사로 앞에가 있어. 그리고 접속사. 접속사가 필요한 이유는 뒤에 있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와 앞에 있는 주어 동사 이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해. 그렇다면은 요 접속사랑 it라는 대명사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뭐야? 접속 대명사라고 이름 불렀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문법 학자들이 좀 머리가 안 돌아갔나 봐. 뭐라고 이름 붙였어? 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을 붙였지. 선행사는 뭐고?
의문대명사인 아트야. 그럼 관계대명사 뭐를 쓸까? 이때는 의문사가 아트가 선행사일 때는 관계대명사 that를 써준다. 그러면 what can you write that will most impress your teacher? 그래서 선행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의문문이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생님에게 가장 인상을 남길, 가장 인상을 깊게 남겨줄, 그지? 무엇을 여러분은 쓸 수 있겠습니까? 이 그럼 QA식의 글의 전개네. 네가 수업 시간에 에세이 쓸 때, 그지? 선생님께 평가 잘 받으려면 뭘 써야 되겠니? 라고 이제 알려준다는 거야. 그랬더니, A teacher is probably not going to be overly indifferent 또는 impressed. By flawless grammar and spelling. Flawless 하면 완벽한. Flaw가 결점이야. 근데 결점이 없는 게 flawless지. 그래서 complete, perfect, 완벽한이라는 뜻이 되거든. 그럼 선생님은 아마도 overly, 지나치게 indifferent, 무관심하지 않을 거다. Impressed, 감명받지 않을 거다. 뭐에 의해서? 완벽한 문법이나 철자에 의해서는. 그럼 뭐가 되겠니? 당연히 선생님이라면 완벽한 문법이나 철자에 의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나치게 뭐야? 감동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impressed가 들어갈 자리고. 왜냐? 세미콜론. Those qualities, 그러한 자질들은 are expected, 예상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거야. 문법 지키고 철자 맞게 쓰는 건. 그럼 What will impress the teacher, 즉 선생님을 감동시킬 것이라는 건 is the quality, 바로 특징과 and strength, 힘인데 of your ideas, 너의 아이디어의 특징과 힘이다. 아, 드디어 나왔네 대답이. 에세이에서 선생님을 이제 감동을 시키려면, 즉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이걸 감동을 시키려면 뭐가 중요하다? 아이디어의 특징과 그리고 또 뭐래? 힘.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아니? 그래서 이제 ideas, 아이디어들은 are the crucial, crucial 그러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component, 요소이다. of a good essay, 훌륭한 에세이의. 그래서 they, 그 아이디어들은 must be communicated, 아 전달이 되어져야만 한다. in a manner,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으로? that makes them, 그것들이 accessible to the reader, 독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는 vague, 모호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그럼 어때? 읽는 사람에게 그 아이디어